솔직히 저는 다시 그 이 샤우팅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해요. 다시는 폭로 안 할 거고 평생 묵고 살았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서.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수경이는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. 아무도 없는 복도였는데 갑자기 허리로 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탁 쳤어요.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머쓱해 하더라고요. 그게 일상적이었어요. 저한테만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런 그 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. 수경이는 2018년 한 행사에서 익명으로 중학교 교사에 대해 폭로했습니다. 나는 정관 수술을 했으니 너희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된다. 괜찮다. 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던 교사를 교감에게 고발했더니 생활 규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반에 차례로 들어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. 당시의 발언은 지역신문에 실리며 화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수경이는 며칠 뒤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역사 없이 활동을 그때 그 고발한 학생이 있었다고 하던데 누군지 아느냐? 별상 없이 아 전대요 했어요. 바로 교무실로 올라와. 고 올라가니까 부장 교사들이 쫙 앉아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오라고 하더라고요. 이미 졸업한 중학교 시절 미투 때문에 고등학교 교무실에 불려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네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느냐. 경찰청, 뭐 검찰, 교육청에서 네 찾으려고 난리다. 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상황이, 형편이 어렵게 됐는지 아느냐. 왜 허락도 없이 그런 말 하고 다니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. 학교는 수경이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서를 원했습니다. 그건 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써야 해결된다는 건데. 너무 무서워서 써고 줬고 그 자리에서 엄청 급하게 제 진술을 찍어서 장학사한테 보내더라고요. 문자로. 해당 교육청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장학사는 그런 성폭력을 한 교사가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진상조사를 위해 김해에 있는 전 지역 교감에게 확인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해당 학생이 불러서 강요를 했냐? 네. 진술서를 강요한 적이 있느냐? 네. 등등으로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네.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?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.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피해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후속 조치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. 내가 노출될까 봐 느끼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, 그리고 나는 이거를 미투를 하는 사람들처럼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드러날까 무서운 그 내가 어떤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았어요. 그리고 이것이 이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계속 호소했죠. 미투 이후 수경이는 문제 학생이 됐습니다. 미투를 했다는 게 꼬리표가 돼 수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. 그냥 진짜 많이 해요. 여기 이런 것도 있고. 이건 뭐예요? 문자로 온 거. 저한테 계속 그냥 모든 창고로 와요.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욕먹은 적도 있고 발신면허 표시단으로. 악마 같은 년? 새끼 뭐 이런 진짜 많이 하면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엄청나게 많이 오죠. 근데 익명이니까 누군지 중학교 때 친구인지 고등학교 때 친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선수 교사일 수도 있고. 솔직히 저는 다시 그 이 샤우팅 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해요. 다시는 폭로 안 할 거고 평생 묵고 살았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서. 너무 트라우마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
오히려 그때 일만큼이나 이 고발하고 그 뒤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